네, 안녕하세요. 주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엑셀을 제어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엑셀을 어떤 읽거나 쓰거나 아니면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뭔가 업무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을 나는 엑셀 파일로 결과물을 다시 재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업무 시간들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물들을 뭔가 자동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들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소개할 것들, 이제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약자인 라이브러리, 요것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판다스 같은 거, 이런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번에는 요런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제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전에 우선 입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엑셀 관련된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임포트를 통해서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 주시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로 하는 이름으로 나는 뒤에서부터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엑셀 워크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엑셀 파일들을 생성할 때 이게 새로운 워크북이죠. 이런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을 할때 이렇게 워크북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삭제를 한다거나 할 때는 요것을 사용하지 않고 생성을 할 때만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크북.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 워크북이라는 것은 엑셀 파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엑셀 파일에다가 아직은 저장을 하진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활성화만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때는 그 엑셀의 시트를 우리가 북 액티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합니다.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그 엑셀 파일을 열면 아래 이제 뭐 시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이제 활용되고 있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활성화했던 시트를 A on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열이죠. 행과 열에 있는 1-1 부분에다가 저희가 Hello Python Excel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직은 세이브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 아직은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장을 시켜 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저장을, 위에 있는 것들, 작업했던 것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엑셀 파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아래는 이제 뭐 프린터나 그런 것들이 전혀 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파이 언더바 엑셀 01. 엑셀 파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문자가 적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첫 번째 행열 쪽에 A1 쪽에 저희가 작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잘 작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더 이제 변경을 해야겠죠. 요번은 어떤 거냐면은 앞에 생성했던 요 엑셀 파일로 불러와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워크북을 생성하는 것은 필요 없죠. 그래서 북 엑셀 파일들을 불러오는데 엑셀 파일들을 불러오는 것은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같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저장을 했듯이 저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워크북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다가 A1을 얘에다가 적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적성을 했잖아요. 작성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거꾸로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러오실 때는 북의 워크시프트의 첫 번째 0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트는 1, 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이 만약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게 아마 열어놓은 상태라면은 이제 액티브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시트의 첫 번째 쉘 A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쉘 쪽에 아니 작성하는 거 작성한 것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A1 위치에 있는 것들, 시트에 있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그것을 프린트만 하시면 되는데 그 프린터를 할때그 안에 있는 정보들, 값을 가져올 때는 valu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불러와서 이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헬로 파이썬 엑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은 세 번째를 좀 다시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길어지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불러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거에서 작성했던 거, 그러니까 요 작성했던 것을 가져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여쪽 보시면은 제가 주석으로 이렇게 북 액티브, 현재 요게 만약 열려 있는 상태면은 요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열려 있지 않다면은 로드 워크북으로 우선 열어야겠죠. 그래서 연 다음에 워크십의 0번째, 우리가 시트의 첫 번째 것들을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쉘 쪽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아까는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A1이라고 하는 위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작성을 했잖아요. 이 방법 말고도 행과 열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우하고 컬럼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래도 똑같이 이제 로우하고 컬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쉘 함수 안에다가 이제 밸류 값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밸류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점 밸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동화 업무를 이게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거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또 많이 가져올 때는 사실 요런 방법보다는 요런 방법이 저는 조금 더 보기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추가가 되고 그것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또 하나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리 이제 실행을 시켰고요. 실행을 여러분들이 시키시면은 엑셀 파일에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고 지워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게 좀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엑셀, 그다음에 엑셀 사례, 그다음에 두 번째 엑셀 사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값에다가 저장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해보고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